단전 어딘지 아시죠? 이 배꼽에서 스위치 부품 내려가는 거예요. 이 배꼽에 불두덩이라고 그러지. 노인네들은 불두덩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그러니까 아래 있는 데서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저기 배꼽 있는데 불주동 스위치 수푼 내려가면 거기가 단전입니다. 참선에서 메디테이션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게 나오거든요. 에너지가. 근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 말하냐면 이 정소연이 말한 것 같이 정신에서부터 나와서 그걸 모아지긴 모아져야지. 정신에서 여기 발동이 걸어서 엔진이 가라 그래야 가는 거니까 우리는 뇌하고 육체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단전이 중요하다는 말이 50% 뇌가 50% 100%예요 오늘 귀한 말씀 알고 단전 호흡을 하시면 살아가시는데 무척 도움이 되실 거예요 비질비질 비질할 때 딱 심호흡을 이먹고 이 말하는 이놈이 누군고 웃으려고 자꾸 웃자 웃자 그러는 이놈이 누군고 이먹고 이것이 무엇인가 여섯 자를 줄여서 이먹고 메디테이션에서 중요한 단어예요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그 단전을 우리가 조절하고 나갈 때 세계를 지배한다 세계 지배할 수 없어요? 지배합니다 마무리 염장인 물인데 근데 죽을 때는 반드시 엄만 가지고 떠난다 이걸로 끝으로 끝맺으면 하겠습니다 업 자기가 하는 행실 한 말 몸짓 말짓 이 짓이 짓 몸짓 말짓 눈짓 이 육체를 갖고 하는 짓 짓거리 한다 그러죠 짓거리 이제 조금 문화적인 말은 아닌데 유식한 말도 아니고 노인네들이 구수하게 쓰시는 말이에요 짓거리 하지 마 이렇게 어머님들이 많이 쓰셨어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떠난다 이 업을 갖고 떠날 뿐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업을 짓고 떠나야 될까요 어떤 업을 짓고 떠나면 좋을까 통화라는 마음 향기로운 세상이 뒤에 있는 이 표들이 올해 불교 2559년 표예요 표 모금되는 말 수백 개가 들어왔는데 선정돼서 이게 당선됐어요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그렇죠 평화로운 마음이지 들뜨고 막 그냥 울렁울렁 거기만 오면 죽을 거야 아마 굉장히 편해서 평화로운 마음이 좀 있어야지 그리고 향기로운 세상으로 향기가 나야 되죠 사람한테도 향수 이상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갖는 카리스마 개성 매력 아, 저 사람 참 매력 있다 카리스마가 있다 그렇죠 그게 향기입니다 여러분 꽃향기만 이런 꽃향기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향기를 전이할 수 있는 바이러스 이상으로 오늘 내뿜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상으로서 마치고 여러분들의 부처님의 가호와 가정에 무궁무진한 웃음과 행복과 온통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큰스님의 법적 법으로 우리도 부처님 가치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아주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패 증정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국진 회장님 나오십시오. 김국진 회장님 김석근 회장님 나와주십시오 김석근 회장님 어디오세요? 김석근 회장님 어디요? 밖에 계십니다 준비 잘하고 오셨다고 기다리고 아이 무슨 준비를 해요?
아주 엉망이야. 감사패를 받을 자격도 없어, 동부들은. 네, 김국진 회장님께서는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김석근 회장님 나와주십시오. 박영민 화백님 나와주십시오. 오늘 박영민 화백님은요, 이제 보세요. 앞으로 피카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몇 천만 원어치의 그림을 밤을 새고 며칠을 그려서 오늘 축사하고 모든 분들을 축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선물을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5월 말에 스위스로 가서 북전하고 또 시카고로 갈 거고 세계적으로 누빌 우리 박영민 화백님한테 힘찬 박수로. 네, 감사패 측정의 순서입니다. 감사패 박영미 화백. 교황께서는 평소 작품 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오시던 중 금번 그림 작품에 하늘의 영성을 받아서 생명력 있는 세상,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의 사람들을 기 그림으로써 건강을 치유하는 뛰어난 능력이 있는 분으로 높이 평가하여 그 높은 뜻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을미년 불기 2559년 5월 25일 불신사 혜인스님. 아프신 분은 이따가 치료받으세요. 혼납니다. 이거나 이만큼 하늘에 어떤 계시를 받고 하늘을 통하면서 말하면서 그림도 그리는 분이에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시라고.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아까 소장 박사님도 계셨지만 어떤 거든지 상담해도 하늘하고 통하면서 말을 하고 치유도 하니까 아픈 분은 고질병이 없는 이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료예요. 전체적인 무료니까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명 찍고 있어요. 김석근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이분은 오늘 이 도량을 서비스해 주셨고 무료로 이 전체 빌딩을 앞으로 사실 분이에요. 아직은 못 사겠지만, 그리고 오늘 부피에 150명을 이분이 다 내십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회장 김석근. 교황께서는 평소 신앙심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종교를 초월하여 초파인 행사에 물심양면으로 봉사하시는 공이 지대하므로 그 높은 뜻을 오래도록 기리고자 감사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을미년 불기 2559년 5월 25일 불신사 혜인스님. 이분은 기독교인입니다. 참
참 아이러니하죠. 기독교인 분이 불순사 행사에 이런, 아까 소재학 박사님 말씀을 같이 이런 초월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뭔가가 와 닿죠? 한 말씀 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게 사시고 앞으로 또 지구촌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여러모로 서로 협력해서 화합해서 나아가주시면 그래서 더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신정면으로 협조해주신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 지구, 지구. 네, 이어서 순서를 좀 바꿔서요. 박영미 화백님의 윤녀의 추빈 공연되겠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이 박영미 화백은요, 지금 추는 춤도 즉흥적인 하늘의 계시를 받고 추는 춤이니까 잘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아, 혜진이 정말 성직자인데 거짓말은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도 되겠어요? 단수? 네. 조금 이럴까?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우리 귀한 시간에 귀한 분들과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
아까 웅만 꺼져서 이거 하다가 뭐 큰다 했거든요. 뭐라고 할 때.